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오디오에서 가장 치명적이지만 가장 간과되는 존재, 보이지 않는 암살자 노이즈를 본격적으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지난 노이즈 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음질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이즈는 그라운드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노이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신호 자체를 망가뜨리기보다는 신호가 의존하는 기준 전위와 기준 타이밍을 흐트러뜨립니다. 먼저 영상에서 알아봤듯이 퍼플렉시티는 이 세 가지를 오디오에 영향을 주는 1군 노이즈로 분류를 했고, 제미나이는 전체 음질 저하 요인의 70%를 차지한다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량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는 아니며 추정치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노이즈들을 해결하지 않고 스피커를 바꾸고 앰프를 업그레이드하고 고가의 케이블을 사용해도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라운드 노이즈입니다. 그라운드는 오디오 신호의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노이즈로 기기의 기준 전위,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완벽히 0V로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라운드 노이즈는 음악 신호의 험, 버즈, 배경 노이즈, 그리고 미세 다이내믹 손실로 나타나며 그라운드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차페트랜스나 라인 컨디셔너의 접지 장치를 쓰면 이 그라운드 노이즈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원선과 직결되는 이런 방법은 시스템의 설계, 기기 간의 접지 구조, 환경에 따라 효과의 크기는 달라지며 음색이 변하고 다이내믹 렌즈가 줄어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라운드 루프란 간단히 말해 기기마다 기준 전위 0V가 달라서 그 차이로 전류가 돌며 험과 노이즈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라운드 루프 역시 스타 그라운딩 구조로 배선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기기 자체의 구조나 기기 간 연결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라운드 루프는 이 방법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커넥터 사이에 그라운드 루프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라운드 루프 아이솔레이터는 민감한 신호 경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는 음의 순도나 미세한 정보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그라운드 루프 아이솔레이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먼 모드 노이즈란 신호선이나 접지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이 모든 선로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유입되는 노이즈를 말합니다. 이러한 커먼 모드 노이즈 역시 하나의 포인트에서 전원을 인입하고 배선을 단순화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나 스위칭 전원, 디지털 회로처럼 고주파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환경에서는 이 방식만으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밸런스 연결 구조나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커먼 모드 초크 혹은 전용 노이즈 필터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역시 신호나 전원 경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변화나 전류 공급 능력을 저하시켜 응답 속도나 미세한 정보량, 음의 생동감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커먼 모드 노이즈 대책 역시 무조건적인 추가가 아니라 문제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조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라운드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 커먼 모드 노이즈의 공통점은 신호를 더럽히는 노이즈가 아니라 전원, 접지, 연결 구조 전체를 통해 신호의 기준 전위와 타이밍을 흔듭니다. 하지만 측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청감에는 매우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개별 기기보다 시스템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관리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노이즈 3대장을 한 번에 처리하려는 접근이 바로 BOP 퀀텀 그라운드입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모든 오디오 기기의 셰시 그라운드를 한 점으로 모으는 액티브 스타 그라운딩 기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시브 접지 박스가
광물이나 금속판을 이용해 전하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었다면 BOP 퀀텀 그라운드는 물리적인 상식선에서 정리하면 극저 임피던스 DC 레퍼런스를 가진 가상 액티브 적지박스입니다. 이 그라운드 기준점을 중심으로 여러 오디오 기기의 해시를 스타 그라운드로 묶어 AC 접지 노이즈를 자신의 DC 기준점으로 흘러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기기 간 그라운드 전위차가 줄고 그라운드 루프를 약화시키고 커먼 모드 노이즈를 줄여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BOP 퀀텀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노이즈 저감으로 기준 전위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오디오 시스템이 참조하는 0V 기준면의 흔들림이 줄어들게 되며 누설 전류, 스위칭 전원, 디지털 회로, 외부 EMI 등으로 셰시와 그라운드에 생기는 미세한 전압 변동이 저임피던스 경로와 내부 필터링을 통해 흘러가거나 감쇄됩니다. 그 결과 회로는 더 안정된 기준 전위 위에서 동작하게 되고 배경 정숙도 미세 다이나믹, 공간 정보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각 오디오 기기의 셰시를 전용 단자를 통해 한 지점에 모아 극저 임피던스의 액티브 스타 그라운딩 포인트를 형성합니다. 이 기준점 덕분에 기기들 사이에 불필요한 접지 경로가 생길 여지가 줄어들고 설령 실시 전위차가 존재하더라도 그라운드 루프 전류가 여러 경로로 순환하지 못하도록 억제됩니다. 그 결과 그라운드 루프 긴 노이즈가 감소하고 시스템 전체의 접지 구조는 더 단순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또 하나의 효과는 커먼 모드 노이즈 성분의 저감입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극저 임피던스의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접지나 셰시를 타고 흐르는 커먼 모드 노이즈 성분이 그쪽으로 더 쉽게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커먼 모드 성분을 우회, 감쇄시키면 여러 기기가 공유하는 그라운드, 셰시 기준 전위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시스템 전체의 0V 기준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특히 이 커먼 모드 노이즈 저감으로 인해 BOP 퀀텀 그라운드는 디지털 소스에서 더 뛰어난 음질 향상 능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해 3대장 다음의 노이즈인 SMPS 고주파 노이즈도 이 셰시 그라운드를 통해 일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페 트랜스나 아이솔레이터, 각종 필터류는 전원이나 신호 경로에 직렬로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변화나 신호의 위상, 파형의 변형, 그리고 전류 공급 여유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는 노이즈는 줄어드는 대신 응답 속도나 미세한 정보량, 음의 에너지 전달을 일부 희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BOP 퀀텀 그라운드는 신호나 전원 경로가 아닌 기기의 셰시 또는 그라운드 단자의 병렬로 연결되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신호 경로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라운드 기준 전위를 안정화해 노이즈가 회로에 개입하기 훨씬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원신호의 순도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노이즈의 유입을 줄여 음질을 개선시켜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BOP 퀀텀 그라운드는 노이즈를 걸러내는 수동적인 필터 장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전위 기준을 바로잡아 노이즈가 유입되거나 회로에 전위되기 어려운 환경 자체를 만드는 적극적인 플랫폼형 솔루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독일로 수출도 하고 있고 다수의 시청회와 사용자 후기를 통한 음질 개선 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역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컴퓨터 기반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저역의 위치가 실제보다 위쪽에 맺히는 경향입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저역이 분명한 음악을 재생한 뒤 눈을 감고 저음의 위치를 의식적으로 따라가 보시면 저역의 에너지가 바닥에서 밀려오기보다는 사운드 스테이지 중 상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 그라운드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로 인해 기준 전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결과 디지털 도메인에서 타이밍과 위상 정합이 흐트러지며 저에게 이미징이 위로 떠오르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이 노이즈 3대장의 영향을
동시에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기준 전위의 흔들림이 줄어들면 저역은 과도하게 부풀거나 떠오르지 않고 바닥으로 깊은 에너지를 드러냅니다. 그와 동시에 고역은 자연스럽게 위로 확장되며 결과적으로 저역은 아래로 고역은 위로 정리되는 대역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노이즈 플로우 하강과 배경 정숙도 향상입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지던 배경이 정리되면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로 바뀝니다. 홀톤과 잔향이 더 또렷하게 구분되고 작은 악기 소리나 공간의 앰비언스, 잔향의 꼬리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며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확연히 좋아집니다. 이는 음질의 개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기보다 각종 노이즈가 줄어들면서 시스템 전체의 노이즈 플로어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조용해지자 기존에 묻혀있던 미세 신호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상 이미지의 안정과 채널 분리도 향상입니다. 좌우 모노블록 앰프나 스피커 간의 셋이 전위차가 줄어들면서 두 채널의 위상, 레벨, 노이즈의 조건이 대칭에 가까운 상태로 정렬됩니다. 그 결과 좌우 채널이 서로 다른 기준에서 동작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동일한 기준 전위 위에서 신호를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정렬은 스테레오 이미지의 흐트러짐을 줄이고 음상의 포커스를 보다 또렷하게 만들며 악기 간 레이어링과 무대 깊이 표현을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돈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상의 부풀음이 사라지고 음상은 내부의 단단한 코어와 밀도 그리고 자연스러운 피어오름을 만들어내며 포커싱이 흔들리지 않고 한 점에 고정되며 좌우 무대의 레이어링이 무너지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됩니다. 네 번째, 대역 밸런스 및 저역 구동입니다. 기준 전위와 전원, 그라운드 레퍼런스가 보다 안정되면서 저역의 대역폭과 에너지의 전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청감적으로는 구동력이 늘어난 느낌, 댐핑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역이 과도하게 부풀거나 느슨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출력단이 기준점에 대해 덜 흔들리며 동작하게 되면서 저역의 시작과 끝이 보다 정확하게 제어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저역은 더 단단하고 명확해지면서도 불필요한 번짐 없이 시스템 전체의 대역 밸런스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감, 색채감, 입체감의 증가입니다. 노이즈 플로우와 기준 전위의 흔들림이 줄어들면 대역별 성향 역시 보다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정돈됩니다.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고역은 거칠음이 줄어들고 유연해지며 중역은 맑아지면서 음의 밀도가 높아지고 미세한 정보량과 질감 표현이 살아납니다. 그 결과 디지털 특유의 딱딱하고 각진 인상이 완화되고 음색의 미묘한 색채감과 무대의 입체감이 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사운드가 정리됩니다. 이 점은 늘 말씀드립니다. 노이즈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방어의 대상입니다. 설탕과 소금이 한번 섞이면 다시 분리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노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인 뒤에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섞이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이미 섞여 들어온 노이즈를 필터링해서 제거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멀티탭을 통해 유입되는 그라운드 노이즈가 오디오 기기로 전이되는 것을 줄이고 기기의 셰시 그라운드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묶어 그라운드 루프와 컨버 모드 노이즈, 스위칭 노이즈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즉, 노이즈가 신호와 섞이기 전에 길을 차단하고 기준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 컨버 모드 노이즈라는 1군 노이즈를 스타 그라운딩과 극저 임피던스 DC 기준점으로 다루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BOP 퀀텀 그라운드는 무료 데모 시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실제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체감되는지 BOP 하나로 노이즈의 3대장인 그라운드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 컨버 모드 노이즈가 줄어들면 음질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모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있는 데모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하이파이 클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앰프와 스피커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노이즈만 사라져도 여러분의 오디오 시스템은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